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카카오톡 전송이 일시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아침 9시 24분부터 6분 동안 일부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지연되는 장애가 일어났다며 9시 반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지난 5월 13일과 20일, 21일에도 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1시간 반 가까이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일부 이용자의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TV 유명 BJ 35살 박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전 8시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박 씨는 BJ들과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뒤 호승차에 올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인 아프리카TV BJ 33살 김모 씨에게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말고도 또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소속사 임직원 등 20여 명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아 지금도 북한의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법원에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구금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에게 구호와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2013년 10월 북한에 체포됐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공장에서 파업이 계속되자 현지 법원에 파업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업이 확대되면 공장의 원활한 기능과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 등 다른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파업 노동자 측은 경영진이 노동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근처 삼성 스리페룸부르드 가전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 수백 명은 지난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